다음 한자는 집옥입니다. 그래, 집옥. 그래,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죽음 시라는 글자고, 그 다음에 이것은 이를지가 되겠습니다. 이를지. 그래, 이를지는 화살이 땅에 이른다고 해서 이를지가 되었고, 죽음 시는 이제 사람의 그 죽은 시체와 관계됐는데, 꼭 그것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, 사람의 과도 좀 관계되는 데 쓰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이 사는 집과도 좀 관계되었답니다. 그래서, 만약에 요래 쓰면은 오줌료가 되겠습니다. 오줌료.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럼 이제 그게 한번 또 보겠습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요런 데서는 또 이제 청청도 되겠습니다. 뭐 1층 2층 하는 데 청청. 그래서 요것은 꼭 죽음을 나타내는 죽음 시가 시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계됐다든지 사람이 사는 집과도 관계됐을 때 쓰는 표현이군요. 자 그럼 집옥이 들어가는 말은 뭘까요? 그래. 또 집, 그래요? 가옥 하면 되겠습니다. 사람이 사는 집, 가옥. 그냥 집가 하면은 이것이, 뭐랄까, 아주 뜻이 뭐랄까, 여러 가지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겠습니다. 그런데 가옥 해보면은, 아하, 요 건물만 뜻하겠습니다. 건물만. 그래서 가옥. 자, 그 다음에 이제 집옥에는 지붕이란 뜻도 있답니다. 지붕. 그래. 그래서 여기는 옥상, 그래, 옥상에 올라가서 빨래를 걷어다 할 때, 옥상, 그래, 집, 그래서 옥상, 그래, 지붕의 위, 옥상, 이때는 지붕이란 뜻입니다. 그래, 지붕의 위. 그래, 그래서 이제 옥상옥이 있겠습니다. 옥상옥, 그래, 어떤 기구가 있을 때, 요거와 똑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를 또 만들면, 그건 옥상옥이다.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. 그래, 옥상옥, 그래, 뭐, 그래, 지붕 위에, 그래, 지붕을 또 얹어가지고, 그래, 어떤 물건이나 일을 그래 무의미하게 거듭함을 말할 때 그래 옥상옥 하겠습니다. 물론 옥상 가옥 해도 되겠습니다. 그때는 이제 옥상 가옥 할 때는 그래 옥상 요때는 실은가를 쓴다 한답니다. 그래 실은가 그래 건너지르다 뭐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단어 뭘까요? 그래 그래 한옥 양옥 할때 우리나라 그 전통 가옥은 한옥하고 그다음에 서양에서 온 것은 이제 양옥 하겠습니다. 서양 집은 양옥 그래. 요큰 바다 양은 그래 바다 건너 오니까 서양을 뜻할 때 요거 쓰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집옥에 대해서는 그래 요까지 하겠습니다.